스크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남자 배우들이 정말 쟁쟁하거든요. 그 태영화에서는 유연석 씨하고 호흡을 맞췄고 세시봉에서는 정우, 강하늘, 그리고 뷰티 인사이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죠. 이진욱, 서강준, 박서준, 이동욱 씨 등등. 그리고 뭐 오직 그대만에서는 소지섭 씨도 있었고요. 어떤 분과 가장 호흡이 맞았던 것 같아요? 여기서 이병헌 씨였던 것 같아요. 한효주 씨에게 이렇게 뭐가 더 꽉 채워지는 느낌 같은 게 이병헌 씨가 옆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. 저는 감시자들의 설경구 씨. 멜로 커플은 아니었는데 그 신뢰와 의리로 뭉친 그 둘 간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, 저는. 한번 털어볼까? 감시자들이 사실 너무 쟁쟁한 남자 배우들 설경구 씨와 정우성 정우성 씨와 진짜 엄청난 배우들 사이에서 잘못하면 정말 새우등 터지듯이 뭔가 이렇게 존재감도 없고 이럴 수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 영화는 진짜로 한효주 씨를 위해서 만들어준 캐릭터 같아요. 먼저 아시죠? 동의의 지진이 동의의 지진이 동의를 놓지 않는 건 본인이야. 아니 전 동의를 또 재밌게 봤어요. 저도 이병헌 씨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왠지 둘이 안 만났으면 좋겠는 느낌의 사람이랑 있을 때가 더 긴장감이 생기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와,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.